자, 여러분, 610페이지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보겠습니다.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택 있죠. 공동택은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뭐 연립택도 있고 다세대도 있습니다만은 대표로 아파트를 가정해 봅시다.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할 때각 세대의 평면들을 이렇게 봅시다. 한 세대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통로 넣고 세대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 셋째 앞에 일이 숨어 있어요. 한 세대. 공동택은 한 집, 두 집을 세대란 말 쓴다고 그랬죠? 주택법에서 한 집, 두 집을 세대란 말 썼어요. 그래야 한 세대면 거기는 구분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아파트 101동 101호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평면도입니다. 그래, 101호인데 101호에 구분 소유권은 하나예요. 근데 그 주택 내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걸 세대를 구분한다. 한 세대를 구분한다. 그걸 세대분형 공동택입니다. 이때 구분을 했다 하더라도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로 구분 소유는 할수 없습니다. 구분 소유는 할수 없다. 그 말은 구분 소유권은 여기 통째로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으니까 여기 공간마다 구분 소유권이 뭐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구분 소유권 하나. 그래서 구분 소유는 할수 없다. 구분된 공간마다 각각 구분 소유는 할수 없는 주택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이 세상에 탄생시킬 때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건설해서 만드는 방법 하나 있고 건설해서 나오는 공동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거 있죠. 기존 거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공동택을 바로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새로 공사를 해가지고 이 법에 따라 이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뭐 허가 받을 거 받고 공사 허가 받을 거 받고 뭐 신고할 거 신고해서 기존에 이렇게 세대가 있다 그러면 이걸 새롭게 설치하는 방법 세대구명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법 새롭게 건설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 것을 세대구명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보죠. 610페이지 보면 기역은 정의입니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세대구용 공동택이란 공동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이게 중요. 없는 주택 구분 소유. 없는 그 말이 중요하다. 이걸 시험에서 있는으로 바꿔쳐서 출제가 되니까 그러면 틀린다는 거. 구분 소유는 할수 없다. 그리고 이런 세대분형 공동택이란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택 말하는데 1번 이 법이란 것은 주택법 말이에요. 그것도 주택법에서는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해 가지고 탄생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 것을 설치해가지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 2번, 공동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 설치. 설치하는 공동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대분형 공동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건설해가지고 세대분형 공동택 만들 때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설치해서 세대분형 공동택을 만들어낼 때도 이러이러한 요건을 맞춰야 된다. 라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1번에 건설해서 세대 금융 공동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4번.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각각 공간마다 현관도 넣어주고 욕실 넣어주고 그다음 부엌도 넣어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별도로 현관 넣어주고 부엌 넣어주고 욕실 넣어주라. 방은 당연히 들어가야지 방은. 그래서 방 없는 주택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 별도의 욕실 넣어주고 부엌도 현관 넣어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만약 이걸 분양받았던 분이 갑인데 이걸 세입자를 각각 받아서 월세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통째로 이용하고 싶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이 전체가 말이죠. 통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경량 구조 경계벽을 설치한다든가 언제든지 벽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4번 세대별 공동택의 세대수. 이런 세대별 공동택을 건설해 나가는 사업 주체가 있다. 그러면 이 주택단지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세대금융 공동택을 건설할 때에 이 단지에 900세대를 건설한다 합시다. 900세대를 건설하는데 세대마다 다 세대금융 공동택 넣어버리면 여기 단지는 여러 가지 세입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엉망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주거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런 점 감안해서 이 900세대를 여기다 배치한다 그러면 900세대 다 세대 금융 공동으로 건설해서는 안 되고 900세대 중 3분의 1까지만 해라. 너무 안 된다. 300세대까지만 해라. 이거죠. 최고가 300세대. 900세대인 단위면 3분의 1을 넘지 말 거야. 이렇게. 넘지 말라. 이거죠. 그 내용이 자, 4번에 나와 있죠.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 전체 세대수가 900세대라면 900세대의 3분의 1을 넘지 말라. 그러면 300세대 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면적 합계가 이때 300세대를 900세대 중 300세대를 이렇게 세대금융 공동택으로 넣었다. 그랬을 때이 세대금융 공동택의 그 연면적 합계가 이 900세대 전체 연면적 합계 대비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주거 전면적 합계가. 다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면적 합계의 3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2번 보세요. 2번은 이제 기존에 여러분이 여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미 살고 있는데 여기 역시 900세대로 돼 있는 아파트 단지라 합시다. 아직 세대금융 공동택 아니었어요. 과거에 20, 30년 전에 공급된 아파트 단지에 있었는데 그 평수가 컸습니다. 각 세대당 주거 전면적이 다, 50평, 60평이다. 그런데 그 3, 40년 전에 분양받을 때는 엄마, 아빠 모시고 부부 살고 아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려고 50평짜리 집을 분양받았어요. 이 단지가 다 50평대라 합시다. 평수란 말 써서 안 되지만. 왜 50평대에 각각 세대당 모양새를 보면은 여기에 쭉 아파트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쭉 있다면. 그때 각각 세대당 모양새가 이렇게 여기 101동 101호 집이다. 그러면 평면도 이렇게 현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입구에 방 하나 있고, 또 여기도 방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방 하나 있고, 여기도 방 하나 있어. 그래서 부부가 살고, 그리고 엄마, 아빠 모시고, 아이, 아들, 딸방 하나씩 줘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큰것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 이제 바로 30년 전에 분양받을 때 그렇게 살려고 이런 주택을 받아봤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돌아가시고 세상을 뜨시고 방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벌써 커서 출가를 해서 방이 비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들 어때요? 두 개, 세개 지금 방이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세대금융 공동도 설치해서 이용하게 되면 세입자를 받아서 월세라도 받아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세요라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그때 설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최고 두 세대까지만 만드세요. 이거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세입자 들어와서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자기들 그 현관 빼놓고 별도로 출입문을 만들어줄 거, 그립, 구분된 출입문,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부엌도 꼭 넣어주세요, 부엌도 넣어주시고, 욕실도 별도로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구분 출입문도 만들어주고, 욕실도 별도로, 그리고 주방기구인 그 부엌도 별도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런 요건 맞춰서 세대 운영 공동을 설치한다. 뭐 허가 받아서 신고해서 공사해가지고 하는데, 이때 이런 세대 운영 공동을 설치할 때는 여기에 900세대다 그러면 900세대 다 이렇게 해버리면 1800가구가 돼버리죠. 그러면 주차장이 복잡할까 합니까? 주거 질이 또 낮아들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여기 전체 세대수가 있다면 전체 세대수 대비 10분의 1을 넘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10분의 1. 10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바로 90세대만 하고 마세요, 이거예요. 900세대인 단위면 900세대에서만 하고 끝내세요. 90세대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90가구가 다시 세입자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용차가 다시 90대가 또 이 단지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얼마나 주차장이 복잡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9동 있다 합시다. 9동이 있는 그런 단지예요. 9동. 9동. 10동 있다고 할까? 10동 있다면 10동 있다. 10동. 10동이 있는데 10동 있는데 이 단지에 각각 1동, 뭐 2동, 3동 할 때 각각 동마다 세대수가 90세대로 배치됐다. 90세대. 90세대. 이 1동에도 90세대. 그래서 여기 라인에는 바로 45세대가 45세대 해서 이렇게 쭉 올려있어요. 배치됐어요. 이때 이 101동 사람이 어느 세대사, 세대공용 공동도 설치하니까 쭉 같이 연달아서 해버리면 이 단지 안에서도 101동 앞에 주차장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각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3분의 1. 이걸 잘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번 세대 분양 공동체를 설치할 때 기준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는 기존 세대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로 할 것,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설치해 줄 것, 4번 세대 분양 공동체 세대수가 해당 주택 단지 내 공동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지 말 것. 이게 중요해. 이게 해당 동 전체에서 3분의 1을 각각 넘지 말 것. 이거 꼭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4번 이렇게 이제 세대 분양 공동체로 설치를 하게 되면 공사 잘못했을 때 엉망진창이 되면 붕괴되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화재 그리고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범위를 정하는 안전 기준을 꼭 충족해야 된다. 그래야 세대 분양 공동체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를 봐두세요. 그리고 디귿 이런 세대 분양 공동택이 건설되어지든 이렇게 설치되어지든 이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세대수를 계산할 때는 한 세대로 계산합니다. 한 세대. 여러 개로 구분이 됐다 해도 이거 세대수 계산할 때 한 세대로 계산합니다. 한 세대. 그래 이 주택단지 안에 몇 세대가 배치되냐에 따라서 부대수 양도, 복리수 양도 달라지는데 그런 시설의 양을 조절을 할 때에 적용할 때는 이 세대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들어있는 단지의 경우는 구분된 세대와 무관하게 그 세대는 한 세대로 계산한다는 것. 디귿 건설되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여기까지를 꼭 시험공부로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철저히 정리했고 나오면 마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택 봅시다. 도시형 생활택 이것도 좀 잘 봐주셔야 하는데 이 도시형 생활택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출제가 잘 됩니다.
도시형 생활체 그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 공급해 나가는 사업체가 임의로 분양가를 정해서 팔아먹도록 허용합니다. 이 도시형 생활택은 일단 300세대 미만 이 수치과 암기할 것. 미만입니다. 그리고 도시에다 건설할 것. 비도시에다 건설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세대당 전용면적은 주거 전용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은 도시역은 무조건 85종부터 이하를 말하죠. 그래서 85종부터를 초과하면 절대 도시형 생활택이 될 수 없겠죠. 300세대 이상인 것도 도시형 생활택이 될 수 없겠죠. 미만이어야 된다. 85종부터 이하야 된다. 도시에다만 건설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맞춰가지고 건설할 때 그 종류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주택단지 조성해서 거기다 열립택을 넣었으면 단지 열립택, 그리고 단지 조성해서 주택단지 조성해서 거기다가 다세대면 단정 다세택. 그러나 단정 아파트는 없어요. 소형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특히 이게 출자 유치된다. 그리고 단정 열립택 그 경우는 여기다 대지는 도시에다 만들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세대수는 300세 미만으로 넣어야 될 것이고 가까운 세대당 이렇게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은 85종부터 해야 되죠. 이렇게. 근데 이 주택 이 단정 연립택 단정 다세택을 건설할 때 주로 제1종 일반 주거지다 건설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원래 4층이야밖에 못 집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단정 연립 단정 다세택을 집어넣을 때는 여기다 넣을 때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설하도록 허용합니다. 특례를 둬가지고. 그래 이 연립택하고 다세대주택 뜻이 원래 그러잖아요. 연립주택과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있죠.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의 바닷면 작기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인데 특례를 둬가지고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인의 심을 거쳐서 주택으로 5개층까지 건축해도 아파트로만 안 쓰겠다. 그냥 연립 다세대를 하겠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택이 최근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소형주택을 잘 봐두실 것. 자, 이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 다라 마를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가 마까지 요건을 맞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도시형 생활택이 되도록 하겠다 이거죠. 일단 소형주택에 들어가는 이 토지는 도시형이 되겠죠. 그리고 소형주택을 이렇게 건축한다. 소형주택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이 세대수는 다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죠. 그리고 각 세대당 전용면적은 60종부터 이하, 소형이라는 것은 60종부터 이하를 말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60종부터 이하를 말해요. 소형 뜻이 그래요. 소형. 자, 이런 요건을 맞춰야 되겠죠. 도시에 땅 만들어야 된다. 이 땅은 도시죠. 300세 미만이어야 된다. 300세 미만. 그리고 주거 전용면적은 60종부터 이하로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리고 도시형 생활택 중 세대의 구분형 공동택 미안해 소형택 만들 때에 땅속에다 각 세대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 지하층은 절대 세대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 마법 나했죠. 마법은 땅속에다 넣지 마라 이거죠. 왜? 땅속은 습기도 차고 곰팡이도 쓸어서 주거공간은 최악의 조건이 형성돼 버립니다. 그리고 여름에 장맛비에 의해서 침수가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지하층이죠. 최근에 서울의 모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름에 빗물에 의해서 돌아가셨죠.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자, 과거부터 이렇게 지하층은 주거공간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림이 안 돼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형 생활택 일종의 소형택을 만들 때는 각 세대당 각 세대의 모양새를 어떻게 하냐.
일단 60점부터 이하로 해야 된다. 이거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대의 모양새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하나 들어 부엌도 넣어주고 욕실 꼭 넣어주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답은 주거 전면적이 30평부터 미만이면은 욕실하고 보일러실, 욕실하고 보일러실이 부엌이 아닙니다. 욕실 및 보일러실 제한. 여기 평면들을 넣읍시다. 소형 주택을 만드는 각 세대당 평면들 보면 이렇게 일단 각각의 세대당 그 부엌도 넣어주고 부엌. 그리고 욕실도 넣어주고, 뭐, 당연히 출입은 들어가야 되겠죠. 방 넣어주고, 이런 기본이고요. 출입은 방은 당연히 들어가고, 부엌 넣어주고, 욕실 넣어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개별 난방을 하니까, 욕실 옆에다가 뭐, 난방을 넣을 수, 이거 보일러실이죠. 그래서 욕실하고 보일러실 이렇게 가리고,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요. 욕실하고 부엌을 가립니다. 미안. 욕실하고 보일러실,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가리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바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여기 방하고 싱크대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용면적이 30점부터 미만일 때,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바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라 이렇게 의무를 갑니다. 그런데 이게 주거 전용면적이 30점부터 이상이다. 30점부터 이상의 최고는 60점부터 이하겠죠. 이렇게 30점부터 이하면은 부엌도 들어가고 욕실도 들고 그다음에 보일러실 들어가겠죠. 뭐 현관 당이 그 방이 있을 것인데 이때 30점부터 이상이면 여기 침실을 이렇게 3개 이하로 넣을 수 있어요. 침실을 3개 이하로 넣을 수 있어요. 30점 이상. 침실을 3개 이하로 넣을 수 있다. 이하입니다, 이하. 이때 침실 크기는, 각각의 크기는 7점부터 이상으로 해야 돼요. 7점부터. 이거 꼭 알았어요. 그런데 이 침실 2개 이상의 세대 수가 이 세대, 전체 이 소형주택을 건설할 때 전세 세대 수에 얼마를 넘으면 안 되냐? 3분의 1 초과하지 말 거. 여기까지 좀 봐두세요. 자, 그거 꼭 좀 봐두시고 넘어가시면은, 그 단정, 연립, 단정 다섯 대 아까 했죠? 5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봐두시고, 니은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1번과 2번 중에요. 소형주택과, 이런 소형주택, 60종 DR을 말하죠? 소형주택과 85종부터 초과하는 거. 여기다가, 원래, 소형주택으로 이 세대수 구성하면 많이 접어야 299세대가 최고죠. 299세대를 소형주택으로 분양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미분양 소출하면 관리인을 통해서 분양하든 임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인이 살려면 그 관리인이 뭐 4인 가족이다. 얘기들까지 해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4명이 살기에는 60종부터 이하는 좀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85점트를 초과하는 거, 한 세대는 껴서 집을 줘도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85점트를 초과하는 거,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해서 허용된다, 이 중에. 소형주택과 주거 전용면적이 85점트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은 허용된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준주거지라든가 상업적에다가 이 소형주택을 넣을 때는 소형주택에다가 일반주택을 또 건축해도 일반주택. 도시형 생활택이 아닌 택과 함께 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요, 아까 단정 열택, 단정 다주택을 건축할 때는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자, 6번에 1번. 부대시설 해가지고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다음 갖고 있을 설비로 하는데 오른쪽에 1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장 도로 방범설비 대피설 2번 건축설비, 그 다음에 4번 전기 자동차 충전 공급시설, 이 정도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복리설 내 종류를 꼭 알아주세요. 어린이노트, 유치원, 경로당, 근린생활설, 주민 운동설, 주민 공설, 첫째 시간 다 했던 걸 체크해 드립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이 정도 봐두시고, 공동작업장,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말하고 기간시설하고 간선시설 구분이라고 했죠.
기간시설한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 말하죠. 5번 간선시설한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설을 연결시킨다. 아까 했죠. 첫 시간에 했던 것이죠. 자,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주택단지 나와있죠. 이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 뭐 대지 조성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은 토지 이걸 하나의 주택단지 하죠. 하나의 주택단지가 되면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아서 그 대지 면적비 건폐율 용률을 정해서 이렇게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한 시설로 딱 분리가 되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 못 받고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지,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지로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것. 어떤 시설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러냐. 이것이 철도다. 고속도로다. 그 철도의 넓이가 얼마 됐든, 고속도로 넓이가 얼마 됐든 사람 못 다니죠. 이렇게. 그래 또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 도로 경우는 이 폭이 20m 이상이다. 20m 이상인 그런 일반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별개의 주택으로 봐야 된다.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일반 도로니까 1-2지 그래서 20m 이상 수치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이 시설이 도시계획 A정도로다. A정도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고 도로 만들겠다라고 도시공간을 결정해 놓은 도로거든요. 이런 A정도로는 바로 애정을 느꼈다. 팔로 안아줘야 된다. 이렇게 애정을 느꼈다. 팔로 안아줘라. 그래서 8m 이상. 이 수치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게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는 각각 별개 주택본다. 이게 중요해. 거기다 중요표. 도로 중에서도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정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A 정도로. 자, 그래서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지방도 5번, 지방도 같은 거. 그 다음에 2번, 공구가 하나 있죠. 이 공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에 있다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있다가 600세대 이상을 건설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같이 주택인가 안 좋을 때는 미분양이 속출되면 이걸 분양할 때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주체에 여기 자금치를 묶여가지고 부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인을 파가면서 이렇게 1공구, 2공구 나눠서 이거 먼저 착공하고 공사 끝나면 사용공사 받아서 분양해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2공구 다음에 또 공사 들어가고 또 이렇게 분양해서 팔아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구별로 구분해서 건설 공급을 허용합니다. 이때 공급별로 이렇게 건설 공급에 나갈 때에는 그 단지에 들어갈 전체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만 허용되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600세대 이상의 단지일 때만. 이때 공급한 폭은 6m 이상을 띄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각각 공급은 300세대 이상을 배치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렇게 사업 계획서에다가 공구별로 구분해서 사업할래요. 이렇게.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 고시를 받으면 1공구는 사업 계획 승인 고시가 뜨는 더 5년에 들어가면 돼요. 착공 신고 별도로 하고. 5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업이 있으면 1년 연장받을 수 있어요. 1년 안에 들어가면 돼요. 만약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들어갔다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별도로 사용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초 공구 A 두 번째 공구는 이 최초 공구 착공 시부터 2년에 이 공구니까 2년에 공사에 들어가면 돼요. 만약 2년 안 들어갔다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왜? 취소해버리면 1공구에 있는 것도 다 불법 건축이 되니까 설령 2년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새겨두시면 되겠는데, 동그라미 2번 중요표. 동그라미 1번에서는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위 구역인데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고를 한다. 2번 중요표 별표 3개. 600세 이상일 때만 공고별로 분할 공급할 수 있다. 600세대 암기하고 3번 공고 구분 기준에서 기업 마지막에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의 넓이로 공간 경계별 설정할 거 이거. 6m 이상 떼어라. 니은 각각 공고별로 세대수는 300세 이상 넣어라. 이거 받으시고 수치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 하나 있죠. 자, 이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게 공공택지였다. 여기에다가 공동택을 건설해서 분양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지 못해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분양가 이하로만 공급을 하게 그럼 규제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돼 버려요.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을 공급받았던 자는 바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주택 전매를 제한받습니다. 전매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파는 매매, 공짜로 주는 증여, 그리고 알선 이런 것들을 제한해요. 그러나 이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전매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다 걸리면 위반자들은 바로 위반자에게 그걸 바로 돈 주고 다시 뺏어오는 환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처벌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죄. 그리고 그 전매를 통해서 얻었던 이익이 그 이익의 3배가 이 3천을 초과한다 그러면 3배 상당한 벌금으로 처벌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는 민간택지가 되겠는데 이 민간택지에서 이렇게 공동택 건설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투기법이 우려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분양가를 잡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해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라고 지정해서 고시해버리면 되는데 이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공공택지라는 것은 10가지 공공사업이 있어요. 10개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 중인데 이때 10개의 공공사업이 뭐냐 그걸 체크하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국지공이 사업체가 국민택 건설 그에 따른 대지 공사한다. 이것도 공공사업이고 2번 택지발 촉지법에 따른 택지발사업 줄 것이고 3번 산업단지 개발사업 줄 것이고 4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줄 것이고 5번 공공지원 민간임대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 줄 것이고 다만 수용 상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그것이 공공사업이 된다. 그 다음에 그 6번 특기 주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상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 상방식으로 이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공공택지가 됩니다. 공공시행자 그따 줄거 봐요. 공공시행자는 282페이지 있으니까 283쪽에 도시개발법상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6명의 공공기관, 2명의 정부 출연관, 그 다음에 지방사 282쪽, 283쪽에 있으니까 그네들이 만든 그런 도시개발사업이어야 바로 공공택지가 됩니다. 그것도 수용상방식으로. 그 다음에 7번. 수용상방식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공공사업이고 8번. 혁신도시개발사업 9번.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그 다음에 공치법에 따른 공익사업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나와 있죠? 이 리모델링 꼭 함께 나올 건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함께 나올 거라 생각하시고, 리모델링에 대하여 좀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뜻부터 잘 헤아려 주셔야 돼요. 리모델링 뭐냐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정리됩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자기들이 알아서 고쳤으면 되니까요. 공동주택은 공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함께 고쳐 쓰는 거죠. 그래,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정리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주택법상 그렇습니다. 이 공동주택을 사용할 때 사용검사,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 왔죠. 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이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면 건축상 건축받고 공사가 되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이걸 받아가지고 사용을 시작했다. 그래, 사용한 지 15년이 지났다. 아니면 10년이 지났다. 10년이 경과했다든가 15년이 지나면 좀 노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때 크게 고쳐 쓰는 대수선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각 세대당 전용면적을 확장하는 확장공사인 증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증축한다, 대수선한다,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 리모델링은 이 주택의 노후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합니다. 근데 거기 리모델링 옆에다가요, 주택법은 이렇게 이것다 주택법 이렇게 써놔요. 이건 주택법상입니다. 근데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그냥 건축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이 건축물의 노후학제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하거나 일부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포함해요. 이렇게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두 가지, 대수선하고 증축만 해당하는데, 건축법은 대수선, 증축, 개축까지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는 걸꼭 구분하셔야 돼요. 건축법에는 489쪽에 있어요. 자, 그래, 주택법상 이 대수선을 한다 그때는 경과수가 10년은 지나야 되고요. 증축한다 그러면 15년 지나야 된다 이걸 생각해 두세요. 그 대수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10년 경과유화. 그리고 이번에 증축이란 걸 찾아봐요. 쭉 가다 보면 증축이 있는데, 증축은 15년이 지나야 돼요.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그 조례로 정한 그 연수가 있으면 그 연수가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리모델링인 증축이 가능해요. 이때 이 증축을 한다 그럴 때는 세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대당 주거 전용 복도를 털어버리고 전용면적 넓히는 옆으로 넓히는 수평 증축이 있고요. 이때 수평 증축할 때는 종전에 분양받을 때 15년 전에 분양받을 때 주거 전용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거 전용면적 대비 확확 넓힐 수는 없고, 전전 주거 전용면적 대비 얼마까지만 허용하냐? 그거 보면 30% 인가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0%. 종전에 분양받을 때에 그 면적이 100종부터 했다. 주거 전용면적. 그러면 30%를 늘린다. 그러면 최고 130종부터까지. 더 이상 안 된다 그 말이죠. 확정공사할 때. 근데 종전에 분양받았을 때 85종부터 미만이었다, 미만. 소형했다. 조금만 소형이 아니라 더 적은 거였다, 중소형했다. 그럴 때는 확정공사할 때 종전면적 대비 40%까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죠, 40%. 자, 그 다음에 이 증축할 때 이렇게 수평증축뿐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네, 이렇게 아파트 단지네, 종전에 경로당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계속 이렇게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 단지에 노인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별도로 증축해야 되겠죠.
이런 공용부는 별도로 증축을 허용합니다. 별도 증축, 공용부분.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3번은요, 수직증축입니다. 수직증축이란 것은 기존의 층수가 이렇게 14층짜리 했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최대 3층까지 이렇게 했어요. 정년에 층수가 15층 했다. 그러면 최대 다시 자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에 있다 그러면 최대 2계층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옥상에 또 올리는 거죠. 이렇게. 기존의 층수가 15층 이상에 있다 그러면 3층까지 이렇게 올리도록 허용합니다. 이걸 수직증축이라고 그래요. 수직증축도 가능하다 이거죠. 수직증축도 가능해. 자, 그 내용을 보면 가서 보면 가번과 관련해서 가번의 기억 니은이 있을 거예요. 수직증축할 때 수직으로 증축할 때에 그걸 수직증축이 리모델한데 수직증축하는 경우 대상의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15층 이상이면 15층 이상이면 옥상에다 몇 층까지 올려야 되냐? 3계층까지 최대.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최대 2계층까지만 수직증축할 수 있다. 이거 봐도 있어요. 이렇게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이걸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이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는 세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종년의 세대수가 1000세대 있다 그러면 1000세대 대비 15% 이하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150세대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615페이지 나와 있죠.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가로 2번으로 가셔서 리모델링 기본기 나오는데 이렇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진행돼 버리면 그 단지에 새로운 그 입주자가 들어와서 승용차도 엄청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주변에 차량이 통행하는 그 기반시설 도로가 빚어볼 수가 있고 정체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도시의 장들에게요. 리모델링 기본기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정책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가로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문제예요. 616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획 해가지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가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로 간략하게 수립하는 계획을 만들게 돼 있죠. 이런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다가 줄 것이고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715페이지에서 더 추가로 여러분이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가서 보고 올까요? 그 내용을 보고 오겠습니다. 715페이지 715페이지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나와있죠. 자, 시험에 나올 걸 체크해 보겠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수립은 누가 하느냐? 큰 도시장.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입해라. 10년 내다보고 미리 수입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란 2번의 둘째 줄 대도시가 아닌 시, 그러면 인구 50만 미만의 시죠. 그런 시장은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가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는 우려되어 도시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정도. 우리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미만의 시장은 도의사가 너 수립해라고 찍어줄 때만 수립하죠. 그리고 이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작성해 준 방법은 국장이 정한다. 봐두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수립 절차에서 1번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대도시장의 시장이 만약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안을 평행하려면 주민에게 공람을 시켜서 의견 듣는데 이때 14일 상 그걸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그 계획안을 보내면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 요청 받아놨던 며칠의 의견 시간과 30일 있다 가르쳐 놓아요. 의견 제시해야 되고 30일 내에 의견 제시하자면 이의가 없는 걸 간주한다. 그까지.
그래 이 14일하고 30일을 가로쳐 놓고 괄호 안에 들어갈 수치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으로 가셔서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을 포함한 대도시장. 그래 팔도대에 있는 대도시장과 대도시 아닌 시장이 리모델 기본계획 수평에다면 도의사한테 승인 받은다 이렇게 받으세요. 도의사한테 승인 받은다. 그다음에 5번.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 몇 년마다 리모델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해서 그 결과를 리모델 기본계획 반영인가 5년마다 꼭 받으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정축형 리모델링 나와 있죠. 자, 이 정축형 리모델링은 가로 1번 정축형 리모델링을 한다. 정축형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몇 년이 지났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15년. 그러면 정축형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공동태라면 경관수가 15년이 지났으니까 리모델링 공사할 때 잘못하면 공사할 때 붕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미리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날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증축형에 따라 따붙여요. 증축형 리모델링 오른쪽에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안전날 실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소구청장한테 안전날 요청해야 하고요. 요청하던 시장소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어디다 이 맡겨서 하느냐?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 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맡겨가지고 한다. 가로 2번, 시장수 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받았어요. 그래, 밑둥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시장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 구조 안전성 등의 상세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상세 확인.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하여 안전날 실시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건에 대해서는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 이 경우 안전진단 의뢰받은 그런 기관은 건축 구조 기술사와 함께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받으세요. 구조 기술사 전문가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4번에서 셋째 줄 시장수 구청장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할 수 있다 해서 체크하고 큰 3번 수직증축의 리모델링에서 동그란 1번 시장에서 구청장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따른 건축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 범위 적정성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원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의무가 있다는 거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4번 리모델링 행여가 만약 여기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거기다 체크해요. 허가. 리모델링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 받느냐? 시장수 구청장한테 받아요. 근데 이때 시장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자들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 자, 가로 1번. 가로 1번은 별표 3개 차나요. 리모델링 허가 받기 위한 동의 비율 해가지고 공동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공동택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는 다음 후 동의 비율을 갖춰서 시장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어떤 동의를 받았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까지는 하나도 버릴 것 없다. 중요하다. 꼭 받으셔야 되겠네. 자, 1번은 이 공동택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주인이 입주자, 새 들어 사는 사용자, 관리사무소, 관리체 이네들이 연대해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여기 공동택 소자가 리모델링 주택자를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세 번째, 이 공동택 소유자들이 만든 조직이 입주자 대표이거든요. 입주자 대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세력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데
1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처가 연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얼마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허가를 주셔야 되냐? 거기 입주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다 치급. 그래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네들이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리모델링 주택자를 만듭니다.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 말이죠. 바로 이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고자 결의하게 되는데 결의할 때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그거 확보해가지고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 하시면 인가받으면 조합 만들어져요. 조합 만들어가지고 이 허가 요건 맞추면은 바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까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 것은 야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충고를 해서 내쫓으도록 법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자를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자비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얼마를 동의받느냐 중요해요. 2번 그 여러 가지 리모델링 설계 개요 공사비 조합원 비용 부담 명세 이런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다가 주택단지 전체 여기 단지 내 10동이 있다. 그럼 10동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그때는 얼마 동의 필요하냐.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은 각 75%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전체에 따라 체크 전체. 그리고 각 동별에 따라 체크. 여기 10동이 있다면 10동 전체. 10동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을 75% 동의받아와라. 와 그리고 각 동별은 바로 50% 이상 동의받아라 이렇게 하죠. 동시조건이다. 하나도 결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와 와에 또 체크. 50% 동의를 받아라.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수사 및 의결권은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넘어가서 보면 둘째 줄 한 동만 리모델링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수사 및 의결권을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에 입주자 대표가 리모델링 할 때는 얼마의 동의서 받았냐?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 받아야 된다. 이거 전원의 동의 받으십시오. 가로 2번. 이 동의를 했던 자가 이 동의서 들고 시장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취할 수 있다는 것. 전까지는 서면으로 동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미 자기의 동의서를 확보해가지고 시장수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내버렸다. 제출한 후에는 동의를 취할 수 없다는 것. 가로 2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허가받아 공사할 때는 시공료를 선정하겠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료 선정해 공사 맡긴데 가로 3번의 1번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자업의 총회 소유자 전원으로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에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료 선정해서 공사 맡깁니다. 이때 이 업자를 선정할 때는 원칙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것. 원칙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가지고 5번. 자, 관리 변동 계획 수립이 나와있죠. 자, 그거 보면 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관리 변동 비용 분담 등 다음 사항에 대한 관리 변동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행여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박스 안에 들어가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관리 변동 계획에 포함할 내용이 뭐냐?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 관리 명세, 관리 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 분담, 사업비, 조합원 애호자에게 하게 되는 분양계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관리 변동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로 6번. 이 리모델링 공사해가지고 공사 다 끝나가지고 사용할 때는 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어요. 7번. 이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해가지고 1번, 2번, 3번 꼭 봐둬야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알렸다면 바로 수평, 중축형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 어느 집은 복도를 틀어서 공용 부분이 전역으로 편입돼서 전역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전유분이 어떤 점은 또 줄어들 수 있죠. 그때 전유분의 면적이 줄거나 늘어났다 해서 그 대지 사용권도 증감 있는 걸 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대지 사용권에 따라 넘쳐요.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거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경우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라 처리한다는 거. 2번.
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가지고 바로 공용 보로 면적이 전유보 면적으로 들어가지고 바로 공용 면적이 좀 증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 보로 면적은 변하지 않는 걸 강조한다는 것. 이런 대지 사용권과 그리고 공용 보로 면적에 관해서는 바로 소유자들이 집합 건물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에 따라 귀약에 따라 다음 귀약. 귀약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귀약을 존중해서 그에 따른다는 것.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임대차 계약 기간에서 이 임대차 계약, 여기 주택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임대차 계약 당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박스 안에 임대차 계약 당시 기업, 해당 건축물을 구분 소유자, 입주자 대표 이 측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두 번째, 해당 건축물 입주자 대표가 직접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하여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안전 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임차인에게 고지했다면,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4조 1항, 또 이게 상가 건물에 따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9조 1항,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 존속기간을 2년 보장해주죠. 상가 건물 임대차는 원칙 1년 보장해주잖아요.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준다는 것. 그 다음에 5번. 리모델링 주택자 법인격에 대해서는 정비법상 제38조인 정비사업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 그래서 밑에 심화에 따라 써놨는데, 리모델링 주택자를 만들게 되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설립인가 받고 등기해야 성립되고, 그러면 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라고 명칭을 꼭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를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고 쉬었다 하겠는데, 주택법상 공동체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31일 때 나온 건데, 1번 입주자 대표가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밑에 주택단지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죠?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 2번 공동체 입주자가 공동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무엇 받아야 하는가? 시장소구청에 허가 받아야 된다. 맞죠? 4번 사업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한 리모델링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관리변동 계획에 포함돼야 되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한다. 증축형일 때 안전을 꼭 요청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 층수가 12층이다. 14층 이하면 최대 2계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도 맞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는데, 자, 616표로 다시 갑니다. 쉬었다가 616표로 보죠. 쉬었다 하겠습니다.